자, 안녕들 하세요. 회원님들 반갑습니다. 8월 12일 마감 방송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증시, 자,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매 동향이 이제 강하게 그 시장을 또 현물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이제 웍조독 현상이 나오면서요.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조정을 한번 또 휙 하고 받았습니다. 뭐 우선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가석방 소식이 들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의 또 긍정적인 그 저기 뭡니까? 그 지수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좀 약간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그 단기 재료가 그냥 소멸이죠. 그 부분이. 뭐 그게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재료적으로는 이제 그게 단기 재료 상실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장대 음봉을 맞아버리면서 그냥 뚝 하고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우리 또그 코스피도 일단 또 같이 그거에 대한 영향도 또 있었고요. 그러면서 일단 이 수요일 날이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 나왔던 시가까지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자, 단기적 이평선 일단 여기 이평선 저기 집결지죠.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선, 61선, 뭐 11선 이렇게까지 지금 다이세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.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. 그죠? 지지 받아줘야 될 곳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지 탄력이 또 이어서 갈 텐데 받아줄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고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또다시 그 탄력의 지속성을 잃는 거잖아요.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좀 소진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앞쪽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얘기자리 내려와 버리면 또 당분간은 또이 아랫자리에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죠. 그러면 이제 좀더 체감적으로는 또 굉장히 많이 저기 그 체감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또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는 증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.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이것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또 뚫고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오늘 지지를 또 받아주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으니까 내일 다시 반등으로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중요한 자리입니다. 그런데 또 이제 이 주봉상에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일단 시장이요. 이 20주기평선을 이탈을 안 시키고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20주기평선의 지지가 진짜로 아직까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. 우리 시장에 지금 이 주봉상에서의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주봉상에서 20주기평선에 대한 지지가 깨져버리면 좀 조정이 진짜로 이제 좀 들어가는 과정이다. 그때가 돼야지 우선은 뭐좀 고점의 시그널이 나왔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주봉상에서는 일단은 뭐 이것을 가지고 쌍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죠? 쌍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봉상에서는 아직은 고점의 신호가 지금 나와 주지를 않고 있어요. 뭐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고 5월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단 다그 이평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줘야 될 곳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우리 증시는 좀 방향을 돌려서지만 올라가 주면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으로 강하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으면서 이 시장이 좀 올라갈 건데 하침 갈듯 말듯 갈듯 말듯 하면서 애간장을 좀 태우고 있습니다. 자, 좀 이제 우선은 그 텍스 시황에서도 적어드렸지만은 주봉상에서의 이제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그 급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이 고객 예탁금도 그 70조 원이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의 수급 측면이라든지 이 에너지원이 지금 일단은 아직은 지금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 자체에서 지금 갈듯갈듯하면서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그 하나의 주된 요인이다.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시장에서 그뭐 대형급들 IPO들이 이번에 다 상장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강하게 지금 뭐이 외탁금이 지금 70조 원못 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약해요. 시장의 지금 상황 자체가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이제 수급적 개선이
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이 증가가 돼줘야 된다. 이때처럼 이렇게 올라가 주면 거래량 증가가 일단은 좀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단 나와줘야 될 것이다. 자, 이런 부분들은 뭐 우선은 중요한 거는 또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와 줘야 되겠죠. 지금 최근 또 이틀간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. 자, 물론 수급 측면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 외인과 기관 메이저들은 매도로 전환이 된다.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금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며칠간 또다시 시장에서 지수가 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지지, 과연 이제 내일까지도 지지를 계속해서, 그러니까 이번 한 주, 옵션 만기일이 또 이제 있잖아요. 이제 모레 옵션 만기일인데,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시장에서 약간의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.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주한 주는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장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단기 이 이평선 직결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. 받아줘야 됩니다. 그죠? 지지를 받아줘야 되고 빨리 21 이평선도 이 돌려서 위우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좀 돌려서 나가야 된다. 일단은 어찌됐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좀 빨리 좀 회복세를 찾아줘야지만이 코스닥도 뒤따라서 이 시장 반등을 좀 이끌고 가줘야 된다. 아깝죠. 좀 안타깝죠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에 대한 되돌파 시도를 하다가 또다시 오늘 코스피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같이 주저앉았죠. 이 사실 앞쪽에 어제 그제 이틀간에 이 비석형 도지형이 나온 것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으로 잡는 하나의 이제 시그널인데 오늘 음봉을 맞아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 측면에서는 뭐 에너지 일단은 좀 소진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여기서 양봉을 뽑고 가줘야 되는데 음봉 장대봉이 나왔으니까 몸통이 긴.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 좀더 받겠다라는 건데 단독적으로 물론 얘들이 뭐 받겠다. 코스닥이 혼자 단독적으로 꼬꾸라진다거나 혼자 단독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이 상황은 아니고요. 현재는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은 따라갑니다. 지금 코스닥 혼자서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는 아니에요.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코스닥도 못 가고 있는 거는 코스피가 못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. 이제 당분간은 우선은 1040에서 이1050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,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이 단기 이평선이 20선 위에서 놀아줘야 되겠죠. 그러면서 이 자리는 좀 깨지 않고 흘러가줘야 됩니다. 이 자리, 지금 어깨 자리는 깨지 않고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아줘야지만이 강하게 좀 치고 올, 더 이제 앞으로 탄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, 여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코스닥은 괜찮죠. 이 자리 뭐 이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눌림이니까. 21선 단기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요. 물론 코스피도 아직은 괜찮습니다. 오늘 지지 받아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선은 기술적 상으로는 아직은 뭐 사실 큰 그림상으로도 괜찮아요. 큰 그림상으로도 괜찮고 뭐 이제 이 추세적인 단기 추세도 지금은 괜찮고 뭐 이탈된 것도 없고요. 이고점 자리 지금 일단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파동상으로 일단은 뭐 지지를 여기서 이렇게 받고 좀 움직이다가 이 방향성. 오늘 사실 양봉도 받고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면 사실 뭐라 그럴까요? 그냥 끝났죠. 지수는 그런 방향성을 뭐 이렇게 잡고 갈 것인데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장대봉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요 추세선상 안에서 요거는 이제 코스피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코스닥의 이 흐름의 모습은 코스피가 결정을 합니다. 코스피가 상승세로 가느냐, 코스피가 또 계속적으로 조정을 더 받느냐에 따라서 코스닥도 이 자리 돌파를 하고 가느냐, 여기 밑에서 기일 것이냐, 혹은 이 자리를 이탈을 할 것이냐. 자, 코스피가 결정을 해주게 돼 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단 조정을 받으니까 개별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. 지수가 체감적으로 아마 좀 이렇게 좀 크게 느낄 거예요. 이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요. 그렇지만 이 부분도 뭐 주식 지나가고 흘러가는 한 과정 중에 하나이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 이탈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뭐 지금 당장 된게 아니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
또 또한 이 자리 이탈 자리까지도 지금 뭐 우선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금 그 기점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 저점 자리. 조정을 만약에 코스피가 꼬꾸라져서 얘 또한 같이 조정을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이 자리 상태에서 기술적 상으로는 지지를 받고 움직일 수, 뭐 큰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에 큰 악재만 나와주지 않는다라면 이 자리에서 기술적 상으로는 지지를 받고 뭐 지금 이 딱 그 한 21선 정도 되는 부근이죠. 1045에서 그죠? 1060 사이에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방향성을 또 다시 한번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 지지를 깨진다 하더라도 이 밑에 자리,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일단은 이제는 그 단기 추세의 지지 자리 선이죠.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켜야 된다. 1030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30선은 지켜야 된다.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결정은 코스피가 하게 되는 겁니다. 코스피가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이 추세 하단부, 이 추세 하단부까지 과연 내려올 것이냐, 어쩔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. 지금 이 추세는 돌파를 했죠. 이 추세 지금 이러한 조정 파동이 있다가 코스피가 그죠? 이런 조정 파동이 있다가 추세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 추세 돌파를 해주고 전 고점 이 자리에서 머리를 땅 하고 얻어맞고 여기서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왔, 이제 눌림목으로 들어왔다. 자 이제 이 자리 다시 이탈이 돼서 이 눌림목 여기 뭐야 이 눌림목이 된다. 이 조정 하단부까지 또 들어올 것이냐, 조정이 들어올 것이냐, 아니면 코스피는 코스피도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일 것이냐, 시장 그 옵션 만기를 지날 때까지 이번 한 주까지 아니면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방향성을 위로 잡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. 근데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큰 이슈도 없고 악재도 없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같이 영향을 받고 움직일 것으로 일단은 봐야 됩니다. 근데 그 형체적으로 보면은 어저께 해외 미증시 같은 경우도 큰 변동성은 없고 약간의 아주 짧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.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,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살짝 그 음봉을 맞고 그 조정을 받았지만 이거는 조정이라고 할 것도 없죠. 그냥 살짝 일단 눌림이 왔고 뭐 나스닥하고 S&P 500은 또 좀 더 그 다우지수보다 강하게 좀 그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다. 그러니까 이 글로벌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공조화 현상으로 지금 당분간은 움직일 것이다.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우선은 지수의 흐름대로 여러분들 그 같이 그 뭡니까? 저기 뭐야. 수긍을 하시고 순응을 하시고 일단은 시장에 좀 편승해서 움직여야 됩니다. 현재 시장은요. 여기 조금 이탈한다고 놀래서 자빠질 필요도 없고요. 오늘 또 조정받았다고 이거, 이거 뭐 시장 꼬꾸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 겁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. 말 그대로 추세 돌파가 일단은 나왔단 말이에요. 반등 추세 돌파 나와서 이 박스권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는 데서 받아줬으니까 내일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을 약간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. 그러면서 이 추세 하단부 자리에서는 지지받고 반등이 또 나올 것이다. 왜냐하면 그럴 만큼의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갑자기 뭐 엄청나게 큰 악재가 쏟아져 나와서 뭐 미증시라든지 유럽 증시가 급락을 맞았다든지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더 이탈이 얘기가 달라지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은요. 지금 그렇게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없다. 항상 시장의 악재는 후행이다. 예, 항상 지수가 먼저 보여줘요. 지수가 먼저 보여줘야지만이 그 이후에 나온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.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항상 그래요. 항상 지수에 대한 그 지수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원인이. 그러니까 시장 주체자들이 먼저 알고 시장은 조정을 받든지 눌림목 들어가든지 혹은 상승을 하든지 해준다라는 것이에요. 근데 지금은 하락에 대한 부분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굳이 놀래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. 이런 거는 다 시장 우리 주식하면서 다 겪는 하나의 과정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이 지금 조정받은 거 옵션 만기일 영향이라고 봐도 된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지켜봐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그 좀 지리한 장이었죠. 지리한 장이고 어쨌든 불량스러운 장이었습니다.
자, 오늘도 시장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, 자, 일단은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, 자, 이상 백상호 전문가의 마감 방송 시황 녹화 파일 올려드렸습니다. 자, 수고들 하셨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